네, 죄송합니다. 아, 진짜 그때 아주 뭐 한 2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라디오 DJ 하면서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. 아, 여러분들 사연이 특히 공휴일 같은 때도 생방 진행하면 명절 때도 사연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때 명절인데 가족 못 만나고 문 열었습니다. 좀 마음은 착잡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죠 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던 시민 여러분들 사연이 아직까지 마음속에 많이 남아있습니다. 아, 빨리 경기가 회복돼서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께 진짜 삶의 기폭제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고요. 마지막 곡은 제가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. 여기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있는데요.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해 드리는 그런 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 행복하시고요.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60대 노후 이야기 끝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